아이들 교육 때문에 학군 좋은 동네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 동네가 교육열이 장난이 아니라서 애들 주변 친구들 보면 학원을 엄청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데 찾아서 보내느라 애들 학원비를 아끼지 않습니다. 2022년에는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역대 최고액이었다고 하고요.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는 거. 1인당 들어가는 사교육비의 비중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교육 참여율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네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사교육 중이고 1인당 평균 52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50만 원을 넘은 게 처음이라고 그래요. 저희 부부가 맞벌이라서 수입 합치면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애들한테 들어가는 학원비, 과외비만 월 150만 원이에요. 저희가 평생 살면서 가장 근로소득이 높을 때가 40대 중반입니다. 4,300에서 4,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평균 한 350만 원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균 사교육비로 자기 소득의 4분의 1가량을 고정적으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번 방학 때 고등학교 수학 선행반에 들어가게 됐고, 둘째도 영재반에 올라갈 거라 저축하던 돈도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40대부터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애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만 안 시켰다가 괜히 학교에서 뒤처질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애들도 위축될까봐 엄마로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생활이 좀 쪼들리더라도 보내려고 하거든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합니다.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미리 준비를 해야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다 마무리를 해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고, 지금 안 시키면 늦은 거 아닐까?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게 커지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인간의 그 기저 있는 불안 심리를 정말 교묘하게 계속 자극을 해가지고 공포 마케팅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를 뒤처지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 없는 거죠. 저희도 사교육을 받아봤으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밥 벌어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이렇게 사교육비 많이 쓰는 게 정말 맞는 걸까요? 2003년과 2019년에 40대를 비교를 해봤더니 결혼 숫자가 줄었어요. 근데 동시에 결혼을 한 집안의 자식 수는 늘었어요. 저는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결혼 숫자 자체가 줄었다는 거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누리고 싶은 욕구까지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대신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것에 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더 집중적으로 하는 세대가 지금 40대다. 이 40대라는 세대가 가진 어떤 특징에 관해서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이 세대와 그 이전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저는 안치환과 015B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치환은 386이랑 불렀던 세대를 대표를 합니다. 뭐 소라소라 푸른소라 뭐 광야에서 뭐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신 분이고, 015B는 체제나 이념이나 역사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죠. 얘기하는 거면서 심지어 나의 연애가 너무 지겹다 라는 가사가 처음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개인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할 정도로 그렇게 개인적인 문화적인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1990년대에 일어났다고 저희가 볼수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세대라고 지금 볼수 있죠. 예전부터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인생 역전이 가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귀족 사회에서 그대로 물려받는 거가 아니라 내가 시험을 통해서 이 레벨을 몇 단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였잖아요. 근데 한국전쟁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계급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할 거고, 기존의 계급을 대체한 게 뭐냐? 그건 저는 학벌이라고 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얘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싶고, 그러려면 교육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게 아닐까 싶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신화가 있어요. 자식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논 팔고 밥 팔고 속까지 다 팔았다. 부모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자산을 다 그렇죠. 팔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부모들이 쓰는 돈보다 더 많이 쓴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자식이 그 부모를 대신 부양해 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세대 간 자산 이전이 일종의 투자처럼 작동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의 40대가
그런 집단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대책 없이 아이들한테 모든 걸 몰입하는 이것 이면에는 자기 미래에 대한 합리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나름대로 좀 같이 공존하는 그런 합리적 기대도 사실 있다라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집안 전체가 같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적이 아니라 집안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 노후까지 쭉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은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보이고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게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심리학에서 너무 유명한 실험인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에서 나온 것처럼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내가 보고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우리는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을 잘 보지 못하고 그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걸 연결하는데 연결망이에요. 근데 이 연결망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이고 그 사이에 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점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보통 브로커리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게 정보를 통제하는 겁니다. 이제 학원가에서 보통 돼지 엄마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을 끌고 다니는 건데 그 많은 엄마들이 돼지 엄마의 인도를 받는 이유는 정보 양이 적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중간에서 통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정보를 독점하는 사람은 정보를 전달할 때 또 계급을 나눠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최상위 계급에 올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돼지 엄마가 불렀을 때 항상 올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못 받는데요. 공포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당신이 이걸 놓쳤어 라고 돼지 엄마든 누구든 자꾸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 돼지 엄마보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정보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자기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아마 유치원 때 얼마 들여서 영어유치원 보냈더니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를 즉각 판단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쓰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정책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른다.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내가 지금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써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언가 잘 모를 때 정보가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동조 현상을 보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보고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따라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충분히 분석하고 나한테 이게 적절한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네? 그래서 그대로 동조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집단 속에서 나는 없어집니다.